그럼 저희 어디로 갑니까? 아, 정우 형이 추천해준 양고기 징기스칸. 와. 이 집, 이 집이죠? 아, 이 집, 이 집. 들어가시죠, 들어가시죠. 저 앞에 상황이 맞춰서 있네. 오, 맛있겠다. 와. 메뉴에도. 아, 이 메뉴가 있다. 아니, 일단은 여기 호영이가 추천을 했으니까 호영이한테 뭘 먹어야, 먹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볼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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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지금 징기스칸 왔는데 주문 뭐 해야 돼? 주문. 거기가 안심이 맛있다. 안심.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 이따가 먹으면서 또 통화할게. 먹으면서 계속 약 올리면서 먹으려고. 배고파요. 약 올리면서 먹으려고. 배고파요.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면 질문 이거. 네. 아, 징기스칸 산닝 산닝말. 시레니쿠 니닝말.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안구에서 많이 먹던 그런 종류가 없네. 프리지니마에. 아, 솔. 아. 이거, 그래서... 이게 징기스칸이랬는데? 여기 징기스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올려서. 네. 와, 와, 굴이 좋네. 응? 아, 맛있겠다. 와, 색깔 진짜 좋다. 아, 너무. 하이. 이 기름이 흘러내리는. 아, 이렇게. 필요하다. 아, 그리고 아까 야채 이렇게 구워 먹으라고 한 거죠? 또 도그라시 하이 때문에. 아, 여기 마늘이랑 하이. 네, 고추. 네, 한국산. 아, 소데스카. 요거 지금 마늘이랑 고추랑 여기 소스에 마늘 넣어서 원하는 만큼. 네. 일단 한번 드셔보시죠. 와, 씨,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양고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좋아하는데 요 특유의 약간 꼼꼼한 향이 싫어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향이 지금 거의 없지 않아요? 어? 양고기 향 거의 안 나요. 향이 진짜 냄새 안 나는데. 네. 아유, 야채도 구워진 게 되게 맛있어. 네, 아, 아까 그 육즙이 쭉 내려와서 구워 먹으면 맛있다고 했잖아요. 고영 셰프님이. 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네요. 아, 그리고 파를. 이 조합이 너무 좋다. 양고기에, 양파에, 파에. 딱 요, 이 조합이. 형, 요 약간 안심 같은 거랑 이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좋으세요? 난 징기스칸이 좋은데. 저도 징기스칸이 좋아요. 저도요. 이게 훨씬 쫄깃쫄깃한 거. 그리고 징기스칸이 조금 더 그 뭐라 그래야 돼? 약간 맛이 깊다 그래야 되나? 약간 향도 향이 싹 올라오니까 그 뒤에 조금 비계도 맞춰주니까 훨씬 쫄깃쫄깃한 게. 아우. 징기스칸. 징기스칸 뭐 푸다. 님마의 하이. 맛있네. 이렇게. 밥이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밥에 소스가 쫙 스며들어가지고. 아, 이거 밥이랑 먹어야 돼. 밥이. 아. 아, 오카오리 시테모 다시보셨을까? 야사이.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니, 아. 먹으면 먹을수록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아. 원영호 셰프 계속 감탄만 하고 있네.
삿포로 오기 자체 안 했네요. 아, 이걸 먹으러 온 거네. 아, 삿포로 와서 어우, 제대로 먹는데요.